아, 요 효과 없네. 피지 분비량 궁극의 여드름 치료제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그동안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했었고, 여드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시도했던 많은 방법 중에서 판토텐산을 포함한 여러 영양제들을 복용했었고, 제가 느낀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었죠. 그 후로도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피부과에 다녔었고,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올라올 때마다 로아큐탄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로아큐탄은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로아큐탄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오래 먹을 건 못 되는구나.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대신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선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해지고 안구건조증이 올 수도 있고, 두통, 우울증, 탈모, 생리불순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장 치명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좀 순하게 먹을 수 있는 대체품을 찾고 싶었습니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는 물질로 비타민 B5라고도 불리고,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에 미량으로라도 광범위하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식이나 영양실조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판토텐산은 상처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 항염 작용을 돕고, 몸의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 콜레스테롤 개선 같은 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나 안 좋은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코엔자임 A가 부족해지면 지방산 대사가 중단되고, 그 지방이 피지샘에 축적돼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드름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즉, 간단히 말하면 판토텐산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피지 분비량이 감소해서 피지를 억제하고 여드름까지 없앨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판토텐산은 궁극의 여드름 치료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판토텐산은 단순한 영양 보조제입니다. 판토텐산을 먹는다고 로아큐탄처럼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이 먹기 싫어서 시작했던 방법이었고, 저한테는 효과가 좋았어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뿐이지, 절대 로아큐탄을 그만 드세요, 로아큐탄을 갖다 버리세요, 이제부터 판토텐산 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 한 알에 500mg의 판토텐산을 함유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단독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먹는데, 굳이 꼭 이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고 다른 브랜드 제품도 상관없어요. 판토텐산이 좋은 게 비타민C처럼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에서 쓰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 판토텐산 원래 권장량은 하루에 한 알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양을 많이 드실수록 피지 분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드름이 진짜 심했어서 하루에 12알까지도 먹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먹은 기간은 사실 얼마 안 되고,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 양을 하나씩 줄여 나갔었어요. 작년 여름 그때쯤에는 여드름이 하나도 안 올라왔었고 피지 분비가 과다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양을 하나씩 줄이다가 아예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피지 분비가 활발해진다, 여드름이 좀 올라올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시 판토텐산을 복용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알을 먹어 딱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보통 피지 분비 억제 효과를 보시려면 한 4알 이상은 하루에 드시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잘 지켜보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토텐산을 섭취할 때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전반적인 영양물질의 원활한 대사를 위해서 멀티비타민을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섭취하는 시간은 따로 상관없는데 빈속에 먹으면 속이 진짜 쓰려요. 그러니까 꼭 식사 직후에 바로 드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부작용일 텐데요.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몸에서 사용하고 남는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 같은 부작용이 올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처방을 안 하는 약이라고는 하지만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토텐산은 오히려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실제 탈모약에도 이 판토텐산 성분이 들어갑니다. 저는 복용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피부로 효과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약이 아니고 그냥 비타민이기 때문에 눈으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드신 다음에 아 이거 효과 없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약이 먹기 싫어서 선택한 방법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드름이 손 쓸 수 없이 번져버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부다 하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를 하세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먹고 관리도 받고 하시다가 약을 장기 복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실 때 그때 약을 끊고 서서히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판토텐산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냥 손으로 셀 수 있는 여드름 개수? 아니면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이 판토텐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왔던 질문이에요. 저도 이거 이지CG가 좋다 그래서 먹어보기는 했어요. 이런 영양제 종류들이 다 그렇듯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아쉽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걸 더 먹어보지 않고 더 이상의 복용을 중단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카페인에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만 마셔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손이 살짝 떨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지CG를 복용할 때 저한테 그런 증상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지CG는 저는 복용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근데 딱히 이런 걱정 없고 몸에 잘 맞는 분이시라면 드셔도 괜찮겠죠?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참 난감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학생이나 청소년도 아니고 임신과 출산의 경험도 없어서 그 시기에 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특히 어떤 약하고 같이 복용해도 되냐고 이런 질문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일반 영양제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제가 괜찮아요 해서 드셨다가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약국에서 약 지으실 때 약사님께 여쭤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지 분비 조절이나 여드름 없어진 거 외에 판토텐산 먹고 또 효과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처 치유가 굉장히 빨리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판토텐산 효능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토텐산이 항염 작용을 도와주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판토텐산을 복용하는 동안에 집에서 여드름 쪘을 때 그 자리가 덧나지도 않고 빠르게 아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공 크기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블랙헤드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머리가 떡이 안 져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판토텐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피지 분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판토텐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판토텐산을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할 호르몬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루시파크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